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더위를 이겨낼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마음의 열기를 식히라 하신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. 아무리 더워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운이 안정되어 있으면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.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번 주 K-워터 포커스뷰를 전해드립니다. K-워터가 약 11조 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수주전에서 방수로와 임시 저류지 두 개 분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. 전체 사업 물량의 약 56%로 약 6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. 이는 범국민적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. 최종 낙찰자 선정은 태국 수자원 홍수 관리위원회와 우선 협상 대상자 간의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이달 중 이루어집니다. K-워터가 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,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 6개 각 문화관에서 운영 중인 물 드림 캠프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과학실험, 생태습지와 어도견학, 수질검사, 모형 발전기 만들기 등 체험활동 위주의 캠프가 큰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. 물드림 캠프는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회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. 대하천 어류 생태계 변화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지난 3일 K-워터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는 각종 하천 사업에 따른 수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 강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사전 대책과 효율적인 어도 관리 방안 등 많은 의견이 발표 토론되었습니다. 하수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하수도 미래기술 심포지엄이 지난 4일 K-워터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심포지엄에는 100여 명의 정부, 학계 등에서 온 전문가들이 참가해 에너지 생산형 하폐수 처리 공정의 주제 발표를 듣는 한편 하수도와 관련한 미래 정책 방향, 유망기술 상용화를 위한 극복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. K-워터는 수질관리기술 선진화를 위해 미국의 UC 데이비스 타오 환경연구센터와 기술협력 MOU를 맺었습니다. 이번 MOU로 앞으로 양 기관은 유역 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술 자문과 수질 관리, 모니터링 등 관련 기술의 협력 교류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수질 관리 기술 선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. 이번 주 포커스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건강한 마음, 건강한 노동으로 무더운 여름 아름답고 보람 있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